영덕 강구항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크게 축소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습 재해를 감안하면 항만 시설 확대가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 역할도 할 수 있는 도시 관광 항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게 집산지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입니다. 연중 관광객이 몰려 인기를 끌지만 항구 시설은 3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가 쌓이고 물 흐름이 좋지 않아 어선의 이출항이 쉽지 않습니다. 홍계잡이 등 50톤 이상 어선들은 낮은 수심 탓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잦은 사고가 이어집니다. 50톤에 뭐 하루에 항이 있다 보니까 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우기 때는 토사가 유입돼서 우리 배 어선들이 그 이용하기는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강구항 건너편 오포 삼리에 추진하는 새로운 연안항 개발도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3,200억 원 규모에서 423억 원까지 예산이 줄었고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내년에 물양장과 방파제 공사를 마치면 100톤급 선박 6척이 접안할 수 있지만 수요 대비 시설 용량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영덕구는 내년부터 10년간 추진하는 정부의 4차 항만 기본계획에 493억 원을 요구했고 상습 재해를 겪는 만큼 타당성 조사 없이 항만 예산을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구적으로 보면은 당초 계획했던 한 3,028억 이상으로 정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 그리고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희부 국회의원은 강구항 개발 현장을 방문해 강구항의 접안과 하역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어항과 관광 기능을 합친 도시관광 항구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어항이 아닌 어항 및 관광 플러스 도시 항만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항의 어항 기능을 살리면서 도시 관광 항구로 개발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변경과 국비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